남동구가 내년부터 재활용 쓰레기 수거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그물망을 도입할 계획인데요. 구의회의 반대가 거셉니다. 16억 원이라는 혈세도 문제지만 사업이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입니다. 박일곡 기자입니다. 9월 1동 주택가입니다. 빌라 건물들마다 녹색 그물망이 놓여 있습니다. 남동구가 내년에 전면 보급할 예정인 재활용 쓰레기 수거용 그물망입니다. 그물망에 고유번호를 쓰고 집집마다 하나씩 나눠준 뒤 재활용 쓰레기를 넣어서 배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비닐에 담아버릴 경우 재활용 이외의 쓰레기가 섞여서 버려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동구는 내년에 16억 원을 들여 단독주택 지역에 그물망을 나눠주고 30에서 40세대에 한 개씩 공동 수거대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힘들어요. 지금 동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동에서 주 5회 수거하다 보니까 그 미처 못 간 데가 많습니다. 우선 그물망을 하나씩 쏟아내야 하기 때문에 작업이 오래 걸리고 흩어진 쓰레기를 또 치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물망으로 할 경우 그물망을 여기다 쏟아내면 이게 먼지가 이 재활용품이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요? 물론 수거하는데 조금 시간은 지연이 된다 그럴 수가 있지만은 선별장에서 그거를 분리하는 데는 시간 단축도 되고 쓰레기를 수거한 뒤 그물망의 뒤처리도 걱정입니다. 손상되거나 분실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은 부천에서도 그물망을 도입했다가 실패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하는 건 또 지금 이게 실패를 했어요. 부천에서도. 그러니까 남의 집 거 막 가져가고 니네 거 가져가고 막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 없이 많이 잊어버릴 거고 수도 없이 많이 구해서 이거를 해줘야 돼요. 이제. 그 그물망에 담아있는 섬상은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일반 그 검정 비닐이나 그런 데 담아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선 여야 의원 모두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개편된 재활용 쓰레기 수거도 아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예산만 낭비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산 좀 삭감해서 한 개 좀 권역별로 한 것만 해보고 잘 되고 나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걸 증명을 하시면 우리가 나머지 전면적으로 다 시행하고요. 안 되면은 과감하게 접는 것도. 남동구는 내년 그물망 구입과 공동수거대 설치비 등으로 16억 원, 수거대 주변 청소 등을 위한 추가 예산까지 약 20억 원을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의회는 사업의 실효성 등을 검토해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TV 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